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SKI 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보니까 BBIG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더 주력해보면 좋을 종목 선정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MSCI 8월 분기 리뷰에서 신규 편입 가능성 높은 종목들 한번 선정해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하반기에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보릿고기가 아님에도 이제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도 좋지만 오히려 미래에 훨씬 더 나은 실적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뭐 이에 해당하는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반기 진행되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유상증자는 원래는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판단을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성장성에 이제 더 성장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배터리 원가가 40% 정도 차지하는 양극재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한 에코프로비엠의 투자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이제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양극재 수요 증가로 이제 출하량 전체가 한 27% 정도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본격적인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에 삼성 SDI의 전기차용 이제 NCA 양극재 공급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이 부분에서 전기차 모델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액 또한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게임즈인데 신작 오딘의 흥행이 이제 큰 시세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모멘텀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지분을 21%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연결 편입 가능한 대상으로 이제 추가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5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지분법에 의해서 지분만큼만 수익이 잡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연결로 해서 전체 수익이 다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딘이라는 게 그 NC소프트 리니지 이후에는 거의 이제 새로운 IP로서는 최고의 IP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니지 IP가 내재화되고 개발사에 들어가는 로열티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래프톤 관련된 내용인데요. 크래프톤 보유 지분 계산해보면 한 3,06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니까 지분 가치로 봤을 때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상장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